사드는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갖다 놨다 하는데, 이 사드는 저희가 봐서는 오히려 더 저희 안보를, 국민들의 안전을 더 위협한다고 봅니다. 그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라든지, 그 다음에 중국과의 외교 그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막대한 그 지장을 주고 있고,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사드가 설치돼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가 100% 해결된다 하면은 저희가 받겠지만은, 이 사드 하나 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없다 하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반대합니다. 그리고 사드가 들어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민가를 향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방향으로 사드를 갖다 설치한 예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존권 문제에서도 그 가장 강력하게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우리 그 사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역에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우리 지역이 전쟁 위험에 휩쓸리고 있었고, 또 주민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이 우리 한국에 중대한 국방국이면 틀림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정대시켜서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살아가는 김천 시민들은 사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